네, 오늘 현배TV 1인 미디어 복지관 소개하기입니다. 오늘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신 강은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멋쟁이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더 멋지신데요. 이렇게 너무 특이해서요. 너무 좋습니다. 특이하죠. 제가 네. 좀 이렇게 뭐 좀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갖고 오늘 1인 미디어를 네. 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선생님이 주인공이세요. 네. 내가 혼자 개인 방송한다 생각하시고 자랑거리 네. 그런 거를 콕콕 찍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드려야 돼요. 네. 네, 잘하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네.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기에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왈츠, 뭐 스포츠 댄스, 체조 하여튼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악기반들이 많고요. 뭐지? 색소폰, 네. 또 아코디언, 네. 플룻, 클라리넷, 뭐 기타 오카리나 되게 많습니다. 재밌게. 네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미소를 띄고 네. 다 즐거워하고요. 네네. 지금 딱 들어서자마자 네. 스마일입니다. 네. 여기는.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네.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늘. 그 모자한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네. 여기를 딱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후에 만나요 이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랑 네. 하나 둘 셋 잠시 후에 만나요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도노인복지관 1일 리포터 강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복지관 구석구석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요. 서각이랑 저희 이거 유아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 여기 지금 오셨는데도 이렇게 너무 멋진 서각과 유아와 잘 어우러져서 우리 미술관보다 더 멋진 그런 갤러리의 그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번 쭉 감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서각의 내용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편안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늙으니 이리도 편안한 것을. 여기 오시면은 이 서각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하에 지금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뭐 허리에 통증이 오든지 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물리치료를 아침부터 해서 여기는 대만원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저희 물리치료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관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잠깐 한번 이분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죠? 안녕하세요. 아까 저기서 뵀잖아요. 또 연습했어요. 또 허리가 편찮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여기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해갖고 네. 갔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갖고 막 몸이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러면 이따 저녁에는 진짜 완전히 네.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징징징. 예예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물리치료라서. 좋죠. 네. 징하다가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땀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예. 진짜로. 맞아요. 빨리 해서 나왔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쫙 풀리네 그냥. 저희 그 복지관은요, 각 층마다 다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매력 있는 그런 층층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십장생 체육관 여기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치셨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여기 오시니까 어느 게 좋아요? 탐구 자체가 재미있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웃으면서 그냥
너무 재밌죠. 예. 그럼 365일 오늘 토요일 문 닫는 시간만 빼고. 예, 빼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즐거워서 딴 데 어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도노인 복지관 하면 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예. 도노인 복지관 화이팅! 화이팅! 여기에는 지금 정원입니다. 우리 복지관 둘레, 이렇게 둘레길 같이 이게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기 바닥은 흙밭이었습니다. 흙밭이었는데 녹색 정원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녹색으로 완전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면은 자연 휴양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죠. 참 좋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자, 마무리 멘트를 네. 같이 해야죠. 네. 더 노인복지관으로 놀러 오세요.